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트코에서 산 갈비살과 장어를 덮밥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장어는 730g에 33,500원 정도고요. 갈비살은 두 팩 한 묶음에 5만원 초반 정도로 기억합니다. 자, 저 장갑은 남은 게 없어서 터진 장갑으로 했습니다. 자, 이 갈비살 또는 늑간살은 뜯어보면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나있죠. 저 길쭉길쭉한 모양 앞뒤로 막과 지방이 있는데 이 막과 지방을 손질하면 로스가 꽤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저 지방을 제거할 때는 최대한 손이 칼이 지나가는 방향 반대로 저렇게 들어주는 게 좋은데 무게가 나가지 않거나 좀 작은 덩이의 고기는 그냥 저렇게 손을 들거나 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고기가 흔들리면서 살을 많이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를 뜨듯이 살살살 손질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손질이 끝나면 너무 얇아졌네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구우면 다시 조금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고기는 결이 보여요. 결이 보이는데 최대한 저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면 좋습니다. 완벽하게 결 반대 방향으로 썰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어슷썰기로 썰어주면 같은 부위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실수를 해서 영상 소리가 다 날라갔는데 더빙도 나쁘지 않죠? 자, 이제 저 장어와 갈비살을 그릴에서 구워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 키워놓고 불이 올라오도록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때깔 좋죠? 덮밥을 할 건데 반은 갈비살, 반은 장어 구이를 올릴 거예요. 덮밥에는 이렇게 양파, 마늘, 버섯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요거는 덮밥 소스인데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는데 소고기 찍어 먹는 참 소스와 맛이 똑같고요. 일반적으로 구이집에 가면 찍어 먹는 간장 있잖아요. 이게 진간장, 꿀, 식초 1:1:1, 물 2, 그 다음 고춧가루 조금 들어갑니다. 밥 한 공기 기준으로 이거 한 4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조금 짭짤하게 드시는 분들은 한 5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야채는 먼저 볶아놔도 되기 때문에 먼저 볶아줄게요. 버터랑 야채들 어차피 여기서 익혀지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 받아와서 라면을 끓일 겁니다. 자, 야채 볶다가 굴소스 1T 정도 요거는 거의 다 익어가니까 뒤로 빼둘게요. 자, 끓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김치 오물이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이게 물이 지금 많긴 한데 어차피 그릴에 구우면 막 빨리 먹고 치우는 게 아니고 막 좀 불어도 천천히 막 졸여서 먹는 맛이 또 맛있어요. 자, 여기에 갈비살을 올려줄게요.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작은 그릴을 하나 더 받쳤어요. 이렇게 받치면은 이쪽이 많이 탄다 싶으면 돌려주고 또 이쪽이 많이 탄다 싶으면 돌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편해요. 자, 여기에 아직도 남은 아직도 남았는 자, 이 럽을 또 뿌려주겠습니다. 아우,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아, 맛있겠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 와. 와. 자,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살짝 올려주고 이 위에 장어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럽을 살짝 뿌려주고 너무 발레. 아, 좋다. 어? 자, 궁금하니까 갈비살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자, 장어를 돌려줄게요. 우와. 우와. 자 여기에 동봉돼 있던 소스가 있는데 요거를 발라줄게요. 약간 굴 소스 맛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자, 제가 밥을 퍼왔습니다. 밥에다가 볶은 야채를 올려주고 자, 여기 마지막 피날레로 어린 야채를 좀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간장 소스를 부어줄게요. 원래 한 공기당 4스푼인데 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한 두 공기 퍼왔어요. 그래서 좀 넉넉히 뿌려줬습니다. 자, 갈비살 대 장어 덮밥 완성. 먹어볼게요. 자, 일단 라면 국물.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자, 그럼 갈비살. 퍼펙트. 퍼펙트.
와, 너무 맛있다. 그 다음은 장어. 죄송합니다. 저만 안 먹어서.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여러분, 아무 접시나 이 그릴 위에 올리면 안 돼요. 이거 자기라서 괜찮은 거예요. 자기만. 아이, 제 핏살기가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이거. 자, 와사비. 생와사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올려서. 저는 코뻥 뚫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사비 많이 올려 먹습니다. 우와, 어떡해. 와, 너무 맛있어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탁 올리고. 좋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